요한복음 3장 말씀 1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 말씀 말씀 교독하는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음이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과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다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애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더니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찾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고요. 이어서 다시 세례요한의 증언이 뒤에 뒷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되어 있는데요. 그 지도자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찾아왔다 그랬어요. 밤이라고 하는 말을 굳이 언급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안 보는 때 그런 뜻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원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마땅한 그런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이 위신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근데 그가 안 올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품은 그 의문 또 알고 싶은 뭐 그런 진리를 향한 어떤 그런 열정 뭐 이런 것들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게 그렇게 하였고요. 그런데 또 낮에 찾아가기에는 또 민망한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어서 밤에 예수께 왔다. 와서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의 이 표적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축사, 즉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고 그 중에 있었던 말씀들 그런 것들이 니고데모에게 이제 이와 같은 행동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하는 또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솔직하게 질문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런 대답을 하셨어요. 거듭나야 한다. 그리고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다시 이제 재차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것은 참으로 하기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산헤드린 공의원은 상당히 존경받는 인물이었고 또 그 정도의 학식과 뭐 여러 가지 경험과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진 사람인데 그의 질문이 공의원의 질문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그의 간절함이 들어있는 그런 질문이죠. 정말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묻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다. 땅에서 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렇게 육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는 새 생명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일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의 씨앗이
우리 안에서 자람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 이제 거듭남이고 새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보면 이제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뭐 살덩이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고요. 우리의 전 몸이죠, 몸. 그 인격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것은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잖아요. 자연인은 그렇습니다.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존재예요. 이기적 유전자는 최대한의 목적이 생존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이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 안에서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리고 그 힘에 의해서 우리는 움직입니다. 어떤 것은 우리가 아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이기적 유전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데, 그러니까는 그 앞에 붙어 있는 이기적이라는 말처럼 어떻게 하면 나한테 유리할까? 그 유리함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내가 생존할 수 있을까 하는, 살아남는, 내가 살아남는 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그런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는 것도 그렇잖아요. 먹는 것도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 유전자가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의 모든 행동이나 의사결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그 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그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서는 일이죠. 이겨내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장 내가 내 앞에 있는 음식을 다 먹고 싶어도 그것을 나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다면 그런 엄청난 힘이 작용한 거거든요. 보통 이제 동물들은 그보다 아랫단계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은 인격적으로 또 그 정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난 사람, 말씀으로 난 사람은 그것을 넘어서는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 거죠. 그 부분이 바로 거듭난 부분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바뀌어진 사람, 그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하심으로써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니고데모와 하셨고요. 그리고 그 말씀 중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신 이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은 독생자를 주신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다 하는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면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에 드러나기를 싫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모습이 그 빛 가운데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둠은 그 자기의 행위를 덮어버리잖아요. 보이지 않게 되니까 그 어둠에 거하려고 남으려고 그렇게 하는 일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래서 빛에 거하는 자와 어둠에 거하려고 하는 자에 대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2절서부터는
다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사람이 할 수 있는 말 중에 최고의 말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다릅니다만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말을 세례 요한이 했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말하기도 어려운 말인데 그 뒤에 있는 말까지 했거든요.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것이 짝을 이루어서 그 온전한 말씀으로 고백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인지 예수님께서도 최상급으로 세례 요한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리고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니고데모와 그리고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또 우리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여서 거듭난 자로 또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하나님 그런 삶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의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그와 같은 고백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끝내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부하는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옵시고 주의 영이 임하셔서 참으로 저희들의 기도가 주 앞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